그 세계신 분은, 오늘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이장님이 하셨죠? 네. 서서 분장이고, 이장. 여기는 남궁경전장 김성재. 여기는 그분의 이장. 그리고 제가 이제 형님처럼 오시는 우리 옆집. 네, 그리고 이제 서해가, 서해를 많이 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구의원님. 네, 동네. 우리 동네 같이 사시는 분이. 우리 동네 분이시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캐나다 교민에 입장을 했던 이제 김성환 씨. 여기는 우리 천안. 그리고 우리 이제 꽃에 100만원. 하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제교류미술협회 회장으로 김정은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정하신 거, 우리 주, 정강희 운동도 하백님께서 등록허가 주면서 또 우리 홍천을 선언하시고 특히 지금 고향이 소속인데 소속에 와서 정착하시면서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개인전을 겪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왕래를 무한 영광과 발전을 기원하셨습니다.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정의 건강과 평양께 시대를 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천군의회 부회장 박영록입니다. 먼저 우리 이중서 화백님의 동물 그림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화백님께서 우리 서석에 오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 농촌에 이 지역에 오셔서 긍정적인 영향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시는 화백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늦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좀 늦지만 이렇게 시작한다는 또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군민의 생활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좋은 화백님으로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더욱더 우리 화백님의 가정과 개인의 큰 발전이 있기를 축원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림을 계속 이제 좀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서 선생님의 제1회 개인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이종서 선생님하고 만난 거는 약 한 55년 전에 만남이 오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55년 전에 만날 때도 그림을 그렸고 오늘도 그림을 그리면서 55년 만에 개인전을 한다는 것은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훌륭한 작가님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동안에 전시를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림을 지금 그린 지 한 60년, 61년도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렸는데 이제 그동안에 전시를 이제 뭐 해보라는 그런 권유도 많이 있었지만 약간 그 전시하는 게 겁심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그림이 이렇게 좀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시한 것은 저도 이제 나이도 이제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군청에서 좀 한번 하자고 이제 건의를 해서 그래서 전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랜 동안 이 작품 활동을 해오셨는데 특히 동물적으로 이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제 요 캔디인데 처음 만난 개예요. 제가 강아지인데 그래서 이제 얘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그 동물 쪽에 빠져 들어갔죠. 얘들의 매력 때문에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얘를 키우고 또 얘가 죽고 또 제 딸이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강아지들을 이제 키워오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물론 모든 짐승이 마찬가지겠지만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그 짐승은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로 죽는다는 거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죽잖아요. 근데 동물은 달라요. 죽을 때도 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제가 볼 적에는 죽을 때까지 이뻐요. 모든 행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들을 가끔 하느냐면 동물을 학대하고라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동물들 가운데서도 이제 사나운 그 뭐냐면 강아지들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개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따져보면 그 책임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개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들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마 누구나가 다 개들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냐면 그 동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그 뭐냐 동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제 만약에 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큰 보람으로 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남은 여생을 그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꾸는데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 그림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굶실이 때문인데 이제 얘가 옆집에 가서 닭뼈를 먹고 뭐냐면 이제 죽었는데 얘에 대해서 이제 더 안쓰러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좀 힘들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쟤를 이제 만져보려고 했는데 이름이 한 4-5일을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막 그 살을 다 뒤졌어요. 뒤지고서 이제 포기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우리 문 앞에 와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에 대해서 난 굉장히 많이 마음을 아파했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얘를 그렸어요. 처음에 그린 게.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제 우리 집에 고등학생이 이제 놀러 와서, 이 그림을 좀 뭐냐면 인터넷에 내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십몇 년 전이니까 뭐 인터넷이 잘 뭔지도 잘 제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가서 이제 이걸 그림을 몇 장 그려가지고 이제 뭐냐면 저 찍어가지고 와서 이제 냈어요. 내니까 그래서 와서 봐주는데 보니까 뭐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막 보는데 상당히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이제 뭐 문자도 오고 또 뭐 나 야후에서도 전화도 오고 이제 네이버에서도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림을 좀 빨리 좀 올려달라고 그림이 이렇게 눈이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림을 올리는 재미로 이제 그림을 계속 이것저것 그리다가 보니까 뭐 잡지 회사에서도 뭐 인터뷰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 그림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밴드에다가 이제 그림을 좀 내니까 약간 뭐 댓글이 엄청나게 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도 막 몇십 건씩,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 저 밴드 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함을 할 때마다 뭐 한 수백 명 그 정도가 이제 댓글이 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재미에 이제 그림들을 계속 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활용하는 그 밴드의 회원들이 한 제가 이렇게 대강 따져보니까 한 26만 명? 예, 그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서 몇만 명 정도는 우리 집 개들 이름을 다 외우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누구는 잘 있어요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내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호흡을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주문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있는 그림들은 다 주문 온 것들이에요. 예. 얘가 이제 굼실이 새끼예요. 그래서 이제 똘인데, 얘도 뭐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난 굼실이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도 작년에 죽었죠. 작년에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도 뭐해서 이게 우리 집 뒷산이에요. 뒷산이. 그래서 이제 얘하고 놀던 그 뜰을 해서 제가 이제 놓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얘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똘이라는 얘도 굉장히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는 애죠. 예. 얘는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애인데, 왜 이름을 말질이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말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질이라고 했는데, 얘 특성은 뭐냐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얘가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제 얘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살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말질이의 딸이에요. 네. 딸이 이제 얘가 태어난 지 이제 한 6개월 네. 안 됐는데 요 놈도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 자기 엄마를 닮아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 얘기도 아마 할 날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고 이제 얘는 그렇고 이제 제 얘기 좀 하고 싶으네. 이 우리 이제 몽이는 제가 아는 분의 개예요. 개인데 이제 그분이 상당히 그때 어려웠어요. 생활이 어려웠는데, 이 강아지를 그분의 아들이 서울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키웠는가 봐요. 키웠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키우기가 어려운 환경이 돼서 얘를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바쁘고 힘들으니까 얘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갔더니 얘가 이게 마당에서 돌아다니는데 완전히 뭐 어느 쪽이 꼬리인지 어느 쪽이 머리인지를 분간 못할 정도로 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7월 달인데 뭐 아니야 제가 봐도 더워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다음날 가위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얘를 이제 깎았어요. 근데 깎는데 이게 뭐냐면 막 이게 그 털이 쩔어붙어 가지고 그냥 자르면 잡으면 살이 잘리니까 그래서 빗으로 집어넣어서 자르고 이렇게 집으로 자르다 하니까 뭐 이발을 하는데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다 깎아서 해서 해놨더니 와서 이제 그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년 후에 가니까 또 그러고 돌아다녀요. 이제 안 돌봐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달라고 그랬죠. 이 강아지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이제 저도 바빴어요. 뭐 건물도 짓고 어쩌고 하는 일이라 바빠가지고 얘한테 이제 미안한 건
이제 이발 한번 이렇게 이쁘게는 못 해줬어요. 그냥 시원하게는 해줬어도.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예, 짠한 데가 있어요. 예, 우리 몽이에 대해서는. 예. 이제 요 강아지를 그린 것은 이번에 행사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개를 그려달라고 이제 그려서 이제 그려놨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아마 지금 이분 집이 경주래요. 경주. 근데 경주에서 지금 이 개를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기는 그 내 그림을 홍보하는 그 역할을 해주겠다고. 예.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이제 경주에서 오니까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자야 되잖아요. 근데 개를 재워주는 호텔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한테 문자 온 걸 보면은 저기 어디 가평 무슨 호텔이 강아지하고 자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이제 강아지하고 이 전시회에서 사진 좀 찍겠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예, 저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분이. 예, 이제 얘를 그린 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전시회를 해서 뭐냐면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시장을 못 열기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 이제 했는데 아마 이분도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고양이는 지금 현재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인데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 집에 온 지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같이 살면서 보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양이가 아니고 고양이 탈을 쓴 사람 같아요. 얼마나 똑똑똑한지 애가. 그래서 지가 필요한 것을 다 요구를 해서 관찰을 시켜요 얘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얘가 우리 집에 오는 과정에서 그 이제 추럭이다가 이제 어떤 박스라도 가져왔어요. 왔는데 이제 추럭이 출렁거리니까 박스를 뜯고 중간에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갔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서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인도 실망하고 그랬는데 열흘 후에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짧게 잡아도 20km예요. 20km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집을.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진짜 머리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상당히 이뻐했던 고양인데 예, 야롱이라고. 그래서 진짜 애교가 많은 애예요. 그냥 뭐 등에 올라오고 그냥 이런 아이인데 이름한테 좀 섭섭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웠어요. 얘는 순놈이고 나비라고 하는 고양이가 또 있었는데 둘이 그게 뭐 뽀뽀하고 놀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동안 잘 놀더니만 갑자기 나비가 얘는 놀자고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애교도 부리고 막 이제 같이 계속 놀자고 하는데 자꾸 싫어하고 이제 할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얘가 걔를 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놔두면 고양이 한 마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선 얘를 바깥에다 놓고 걔를 안에다 놓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얘가 안에 있을 때는 걔를 바깥에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뭐냐면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열어줬더니 집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뻐했는데 이제 이거 집을 떠나니까 지금도 얘한테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고양이에요. 예. 이 강아지는 제가
이름도 아직 모르고 지금 이제 이 강아지 주인이 아마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서울서 오고 있는데 그 녹색혁명 그 사무처장이 이제 소개를 했어요. 소개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래서 이제 보내줬더니 상당히 만족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손녀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냈는데 좀 이쁘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제 얘 엄마하고 애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친한 분의 손녀죠. 요거는 이제 제가 한 35살 정도 그때 이제 제가 서울 화곡동에서 입시반 미술학원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린 굶실이 그림이 이거예요. 저 그림이 아니고 이걸 처음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상당히 지금 알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많이 뭐냐면 제가 홍보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 얘가 노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아마 뭐 한 몇백 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얘 그림은 계속 얘 얼굴을 그려나갈 거라고 이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저 지인의 딸인데 애가 하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죠. 들었는데 한때 제 모델로 많이 뭐냐면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랬던 아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지금 뭐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 아이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왜 그렸느냐면 그 우리 집에 놀러 오던 이제 애기인데 얘가 이제 둘이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 개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두해서 이제 쳐다보다 보니까 애 눈이 사파리가 됐더라고요. 애 눈이. 그래서 그 사파리 눈이 아주 이뻐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얘 할머니가 왜 애를 사파리 그려놨느냐고. 저는 그 사파리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이제 그렸는데 그런 일이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우리 여동생 딸이에요. 그리고 얘 아빠는 이제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마이유미인데 애가 아주 노는 것도 이쁘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진을 찍어놨던 것을 얘가 그린 지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 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30살이 넘었죠. 얘가 아까 야롱이하고 이렇게 친하게 놀던 나비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롱이가 오면 이렇게 발로 핥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둘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제 한 마리가 나가는.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를 저한테 갖다 준 사람이 그 저기 저 발산동 그 동장 딸이 갖다 줬는데 한동안 얘 뭐 사료 같은 걸 개가 다 보내왔어요. 데려다 놓고 왜냐면 키우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죽었죠. 얘가. 이제 제가 요 최근에 그렸는데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걸 그렸다고 자꾸 말이 많아요. 이 그림 그렸다고 이제 그림이 안 좋다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그렸느냐면 제가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평생 이제 어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어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 가운데서 제가 살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래도 그 열등감을 제가 이렇게 극복했던 것은 그동안에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러한 열등감을 제가 극복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제 그림들을 이제 제가 볼 적에 이것은 뭐냐면 저의 열등감의 표출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제 그림을 좋아하죠. 왜? 그것이 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그 열등감의 그런 것이 잘 표현된 사진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쨌든 나는 한 세상을 열등감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림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그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지만 저는 이러한 나의 어떤 그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뭐 후회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일상에서 오는 생활을 근거로 해서 작품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 오랜 동안을 해오시면서 주로 이제 그 유튜브나 밴드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요즘에 와서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근데 난 시골에 와서 굉장히 내가 실망하는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도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몰라도 개를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갖다 이제 팔고 일하는데. 근데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겨울에 뭐 영하 한 20도 정도 막 이렇게 되는데 강아지를 그냥 뭐 길게도 매는 것도 아니고 한 1m 정도 되는 끈에다가 매가지고 그냥 하한대다가 내놓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 우에 있는 분들은 저 때문에 개를 안 키워요. 왜냐면 자기들이 돌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 앞에 애들이 불행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개들이 행복하게 뛰어놀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개들이 불행한 상태에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만족과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동물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뭐냐면 앞으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이제 물론 동물을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기견을 돌보는 분들이 참 동물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전시회를 계속 열어서 이제 어떤 비용을 만들고 또 지자체하고 또 어떤 의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기견을 돌보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이제 뭐냐면 이제 도와주는 일을 이제 남은 여생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물학가 이종서 작가로 통하시는데요. 그 이종서 작가를 좋아하는 네티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그 되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그 제 그림을 보고 환호를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냐면 그 그림을 이렇게 하면은 뭐 보통 뭐 댓글이 한 20개 이상이 와요. 뭐 조금 오는데 나면 4개도 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그런 교류를 하면서
상당히 행복하죠. 행복한데 이제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이제 무엇을 제가 좀 부탁하려고 하느냐면 그 강아지와 고양이하고 같이 살면서 어떤 행복했던 얘기들 또는 가슴 아팠던 얘기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수집을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만드는 유튜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강아지 노는 것을 요즘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주면 그것을 제 유튜브에 뭐냐면 실어서 이제 같이 뭐냐면 도움을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